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요? 네, 유튜브 보고 그 소장님의 매력에 또 너무 빠져서 네, 왔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던데 어떤 고민이었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코를 맨날 걸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던 게 이제 나 어릴 땐 괜찮았는데 점점 저도 나이를 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피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압기를 하기에는 조금 심란하죠. 심란하고 제가 이렇게 중증 환자인가 싶은 그런 느낌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너무 코를 많이 고니까 같이 못 자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양압기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가 유튜브를 수습을 해서 왔어요. 유튜브 보고 뭐 신뢰가 좀 갔어요? 완전 신뢰가 갔고 약간 저는 사실 양압기를 제가 평생 하고 다닐 자신감이 너무 없었는데 그 간단한 기계잖아요. 그 기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걸 보고 무조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하나 이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양압기랑 이 기계의 차이라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얼굴 작도 무조건 코 고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굴이 작으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스크를 벗어서 일단 입이 작죠. 입이 작습니다. 입이 작아서 그러면은 이 구강 안쪽도 좁겠죠. 그런 것 같아요. 입도 작은데 또 이제 혀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혀는 어떻게? 자, 혀를 이렇게 보면 이빨 자국이 많이 옆에 나 있어요. 그래요? 거울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턱이 좀 약해 보이잖아요. 이게 긴장에 있다가 긴장이 탁 풀리면서 턱과 혀가 동시에 뒤로 밀리면 갈 곳이 어디예요? 목구멍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막혀서 힘이 힘들어서 코골이는 코가 문제가 아니고 목구멍이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제 혀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생각이 너무 슬프네요. 솔직히 진짜로. 그래서 잘 때만 숨 잘 쉬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파가 해야 될 일입니다.